쿠파우더에서 출시한 평점 4.9점대 K로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밀키트 구성은 떡과 어묵 그리고 로제 소스인데요. 저는 떡볶이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재료를 좀 추가할 예정이에요. 한번 요리하러 가보실까요? 우유는 얼만큼 넣어야 되지, 셰프님? 360에서 400ml 나오는 게 있습니다. 부어주세요. 물 대신 우유를 끓이셔야 돼요. 떡과 어묵을 넣어주세요. 네. 어묵을 넣어주시고요. 이대로 5분간 끓이면 됩니다. 와, 정말 간단하군요. 한껏 부셔서 가리개 넣어주세요. 많이 넣을수록 달달한 이거 맛있죠. 자, 어느 정도 좀 이제 맛있게 익었다 싶으면은 저희는 치즈를 좀 더 첨가하겠습니다. 과연 정상인이네요. 좀 느끼하게 고점을 좋아하십니다. 와우, 드디어 완성된 로제 떡볶이. 완전 꾸덕꾸덕한데? 치즈를 대단한 폭파했어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살짝 매콤한데 크리미한 거랑 섞여가지고 딱 적당하다.